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은 비상교육평가실장 이치우입니다. 어제 3월학력평가가 있었는데요. 수험생들 많이 긴장하셨죠? 네, 3월학력평가는 이제 새 학기에 처음 시행하는 수험생으로서의 첫걸음이자 또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고3 수험생들이 많은 준비를 해왔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3월 학력평가 분석과 좀 더 나아가서 금년도 2017학년도 수능시험을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3월 학력평가 분석 및 2017학년도 수능 대비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3월 학력평가 분석에 앞서서요. 금년도 2017학년도 수능은 지난해 수능과 약간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수험생들 잘 아시겠지만 2017학년도 수능에서 이제 국어는 AB형 수준별 시험에서 단일형으로 이제 통합이 돼서 한 가지 유형으로 지금 변경이 되고요. 수학은 교육과정 변화 때문에 AB형에서 계열별로 이제 나형, 가형으로 수학 가형, 나형, 가형으로 지금 달라지고요. 여러 차례 시험을 치렀겠습니다만 이제 한국사 과목이 필수로 사탐에서 떨어져 나와서 필수 과목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요. EBS 연계율은 지난해하고 똑같이 70%로 유지가 됩니다. 이제 다만 학교 고교 정상화를 위해서 수능 시험 날짜만 11월 셋째 주로 이제 한 주 정도 이제 늦춰지는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2017학년도 수능에서 좀 달라진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학력 평가를 비롯해서 상당히 금년에 치러지는 모의고사의 수능 시험들을 잘 치러야만이 금년도 수능을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월 학력 평가의 분석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금년도 3월 국어 영역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AB형의 유형이 통합돼서 단일형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지난해까지 출제되던 2016학년도의 수능에 A형과 B형이 이렇게 조금 조합된 형식으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그 전반적인 체제는 A형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치렀던 국어의 A형 체제를 따랐고 대신 이제 무당수하고 배점이 이제 A형 체제를 따른 반면에 전체적인 수능의 어떤 틀은 작년에 A형하고 B형하고 똑같은 최근에 이제 치러진 출제 경향들을 그대로 담아내서 문제들이 좀 출제돼서 이제 고르게 영역별로 출제됐다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국어 과목별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화법, 작문, 문법은 이제 주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위주로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구성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독서 영역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이 조금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도 이제 독서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학 작품은 정리해 보면은 좀 이제 그 많이 알려진 유명 작가들이 평소에 좀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작품들이 좀 출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3월 학력 평가의 국어 난이도는 지난해 2016 수능 A형과 B형의 한 중간 정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 영역별로 이제 문항수하고 배점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예, 화면을 보시면은요, 내용 영역별 문항수하고 배점은 2016 말씀드렸던 대로 A형 체제가 반영돼서요, 독서하고 문학이 이제 서로 지난해 A형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출제가 됐던 걸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화법하고 작문 문법이 지난해 출제됐던 A형의 내용 영역별로 각각 화법 5개, 작문 5개, 문법 5개로 이제 출제가 됐고요. 독서 영역은 2016 수능에 이제 나오지 않았던 예술 지문이 보시면 이제 추가로 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영역은 2016 수능과 마찬가지로 갈래 복합 없이 이제 5개 지문 체제로 출제가 되어 있죠. 인문, 사회, 과학, 예술,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5개로 지금 출제가 지금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화법이랑 작문하고 문법은요, 구체적으로 이제 자료 구성이라든지 문제 유형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수능 출제 경향을 그대로 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A형, B형이 통합되면서 사실은 3월에 학력평가에서 국어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저희가 뭐 우려했던 바하고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지난해 A형과 B형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합된 형태대로 좀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법하고 작문하고 문법에서는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이 좀 없다라고 일단 보셔도 되겠고요. 독서는 이제 정보, 주로 이제 정보의 이해,
나 적용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것들이 고르게 출제가 됐는데, 조금 더 특징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데 인문 예술 제재에서 학생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이론들을 좀 다뤄가지고 이런 제재들의 이제 문제가 상대적으로 약간 어렵게 느껴져서 국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위권 학생들의 위한 변별력이 있는 문제도 여전히 3월 학력 평가에서는 좀 고르게 안배가 됐으면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문화 경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생소한 작품들이 유명 작가들의 생소한 작품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시 남정기의 경우에도 이전에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이제 대목들을 지문으로 활용한 게 좀 특색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크게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우리 학생들이 좀 생소한 지문을 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산물 갈래 작품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 될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 시간 안배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작품의 이해라든지 또는 감상 능력 평가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변별력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월 학평의 국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난이도는 A형을 선택하면 좀 쉬워지고 B형을 선택하면 어려워집니다. 원래 이제 수준별 출제 때 A형보다 B형이 좀 어렵게 출제가 B형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여서 사실은 난이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중간 정도 난이도를 맞추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국어의 특성상 문학보다는 독서가 어렵습니다. 그죠? 예, 비문학이라고 하는 독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여전히 3월 학평에서도 독서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어에서의 고난도 문항은요,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서는 문법의 11번 문항입니다. 11번 문항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과 26번은 독서 영역의 문항인데 상당히 이제 그 독서 영역이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고난도의 이 문제들을 통해서 상위권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이제 수학 가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가형은요, 어떻게 보면 국어보다도 사실은 더 이슈가 많은 과목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수학의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교과서도 지금 달라지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종전에 우리가 수학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이제 뭐 저희가 그 유사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라서 조금 응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3월이 다 문제 자체 난이도만 보더라도 좀 어렵게 출제됐다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미적분 2에서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수학 가형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미적분 2에서 출제가 되는 바람에 사실상은 이 미적분 2가 이제 뭐 저희가 수학 전공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고 계산이 좀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기존 기출 수험의 문제로 이제 좀 적응했던 친구들은 여전히 시간 안배에서 조금 어려움을 좀 겪었을 거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 유형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교과서가 달라지고 문제의 내용은 달라지지만 문제 어떤 큰 틀은 수능의 어떤 형태를 가져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세트형 문항이 이제 가형과 나형 모두에서 나왔다는 게 한 가지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고 교과서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공통 문항을 출제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수학에 보면 가형, 나형, A형, B형이었죠. 가형, 나형이 공통 문항이 뭐 네 문항, 다섯 문항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3월에는 이게 없다는 점을 조금 더 특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능의 기출 문제라든지 유사 문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서 수학하고 가형, 나형은 앞으로 이제 4월, 6월, 뭐 7월, 9월, 10월 이렇게 모평이나 학평에 있는 시험들의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나 또는 이제 다른 문제들을 계속 이제 풀어보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3월 학평의 수학 가행의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개정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틀은 실제 나와 있는 수능 시험의 문제 유형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게 한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가형에서 이제 출제된 게 적분법에서도 상당히 많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항수하고 배점 면에서는 적분법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의 표를 보시면은요. 네, 보시다시피 적분법에 지금 7문항이 나왔는데 배점은 24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고배점을 이제 요하는 문항으로 출제가 돼서 전반적으로 6문항 내외로 출제가 됐는데 적분법에 배점이 많아서 이제 결국 이제 적분 문제로 당락을 좀 가르는 그런 출제가 됐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적분 2하고 확률 통계가 사실은 대략 한 15문제씩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사실은 진도 자체가 이렇게 나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나가서 보시면은 2017 수능하고 동일하게 이제 합답형 보기 문항이라고 있는데 보기 문항도 사실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증명 과정을 완성하는 문제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 실생활과 관련된 외적 문제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서 전체적인 수능의 어떤 출제 유형 틀은 지난해 실제 수능하고 맞추는 것으로 이제 맞추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역시 작년하고의 수능 틀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출제됐던 세트형 문항도 가양에서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세트형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역시 세트형 문항이 13번, 14번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이 공통사항이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라는 공통 상황이고요. 미적분 2의 내용 영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세트형 문제 출제는요, 출제 범위 내에서 과목을 달리해서 출제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3월 학평에서는 이제 미적분에서만 두 문항이 출제됐다는 게 특징이고요. 문항의 배열은 기존에 이제처럼 13번하고 14번으로 출제가 돼서 각각 3점, 4점으로 이렇게 출제된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난이도가 이제 3점, 4점이니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까다롭지는 않게 출제가 돼서 세트형 문항도 쉽게 해결해. 해서 할 수 있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 가형은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학생들이 기존에 이제 접했던 수능의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서 지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까다롭지 않은 문항에 쉬운 문항으로 가려고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4점 배점이 아닌 3점 문항들도 생소한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3월 달이기 때문에 공부한 양도 좀 사실은 적었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접하지 않았던 수능의 수학 문제들이 좀 나오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시간 안배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좀 낮아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3월 학평 중에서도 가형에서 이제 고난도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도 문항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월 학평에서 수학 가형에서 나온 고난도 문항은요. 21번 문제입니다. 삼각함수의 이해쪽인데요. 삼각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였고요. 30번 문제입니다. 미분법 문제였는데 함수의 불연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항 분석에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쭉 될 것 같은데요. 자, 21번하고 30번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21번은 객관식의 끝 문제이고 마지막 문제이고요. 30번은 주관식의 마지막 문제인데 결국 이게 사실은 난이도를 좌지우지하는 상당히 고난도 문제가 21번하고 30번에서 여전히 이제 출제가 된다는 점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학평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도 사실은 수학은 21번하고 30번 문제가 그 1등급을 가른다고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닌 문제입니다. 그래서 3월 학평의 문제가 결국 수능까지 이어지고 계속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고난도 문항은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3월 학력평가의 수학 나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학 나형은요, 아까 그 가형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교육 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출제가 되고 형식적인 면은 지금까지 출제됐던 수능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틀에 맞춰서 계속 출제를 하자는 이런 방침대로 출제가 된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제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4점짜리 문제도 어렵지 않다라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다만 이 문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었던 그런 기출 문제라든지 유사 문제의 수학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로 구성을 돼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접해서 풀기에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형과 마찬가지로 나형도 사실은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인 출제 경향은 내용 영역별로 문항 수와 배점을 한번 표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은요. 네, 수학 2하고 미적분 1, 두 과목의 표가 있는데 집합과 명제, 함수, 수열, 지수, 로그에 보면 문항수가 동일하게 다 여섯 문항이죠. 네, 미적분 1까지 똑같습니다. 문항수가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여섯 개로 나와 있는데 배점은 다 다릅니다. 다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수와 로그에서 상대적으로 배점이 조금 더 낮았던 점을 염두에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5하고 2017하고 2016하고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이 작년에는 전국연합평형평가에서 출제 범위에서 이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지수 행렬과 그래프 단위하고 지수와 지수 함수, 로그와 로그 함수 단위에서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이제 제외되고 사실은 로그와 로그 지수 함수가 제외되면서 지수와 로그만 지금 현재 남은 상황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 출제 자체에서도 내용이 상당히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집합과 명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함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두 부분은 기존에 지금 출제에서도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시고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합과 명제나 함수 부분이 새로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유사한 문제들이 기존에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보면은요 집합과 명제나 함수 단위의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3월에 학평에 나왔던 문제들이 사실은 뭐 양질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 영역에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이제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월 이후에 나오는 모의고사의 새로운 단원들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출제 내용을 보면 2016 수능하고 동일하게 이제 합답형 보기 문항인데 보기 문항에 대한 한 문항이 좀 출제가 됐다는 게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수험생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사실은 묻는 문항들이 많았어요. 뭐 소위 말하는 개념이나 원리가 기본이 되는 이런 문항들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많이 풀어가거나 접했던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도 한 문항이 좀 출제된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하고 수능하고 동일하게 아까 가형처럼 세트형 문항이 출제됐는데요. 세트형 문항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트형 문항은 가형하고 똑같습니다. 13번하고 14번 문항으로 지금 출제가 됐는데요. 13번, 14번 문항이 이제 공통 상황이라고 적혀진 데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고요. 수학2에서 출제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출제 범위에서 과목을 좀 달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3월 학평에서는 수2에서만 두 문항이 출제됐고요. 아까 그 수리 가형하고 똑같죠. 13번, 14번에서 3점짜리, 4점짜리로 각각 한 문항씩 출제됐습니다. 난이도에 좀 차이를 두는 그런 세트 문항으로 출제됐다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수학 나형의 난이도도 지난해 수능보다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뭐 단순 문제 난이도를 떠나서 수학에 대한 공부가 좀 안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도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 과정의 변화를 인해서 수능 문제를 수학 문제를 많이 접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3월 초라는 점을 또 이제 감안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느꼈던 문제의 어떤 체감 난이도랄까 수학의 난이도는 상당히 있었던 거 보이고요. 고난도 문항 역시 몇 문항이 있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수학 나형의 고난도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뽑아본 고난도 문항은 역시 이제 객관식에서 마지막 문제 21번 문제, 주관식에서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인데요. 수열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수험생들이 문제도 풀어보셨을 테고요. 문제지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고 아까 그 수리 수학 가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고난도 문항이 1등급을 가르고 만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항들은 지금 3월 모의고사에서도 꾸준히 조금 챙겨나가는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영어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어 영역은 지난해하고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체제에서 지금 출제가 됐는데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영어 영역에서는 조금 뭐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3월 학력평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 영역별 문항수나 배점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한번 보시죠. 네, 화면 보시면은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 해서 전체 문항은 45문항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요. 배점도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읽기에 대한 배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6 수능하고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는데요. 한 가지 특징을 보면 이제 독해와 관련해서는 네 문항이 빈칸 출원 유형이 이제 네 문항이 지금 2016에 출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도 문항 수는 사실은 비슷하게 출제가 됐는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2016 수능에서는 빈칸 연결어 출원 유형이라는 이런 출제의 범위 내용은 사실은 없었는데요. 출제의 빈칸 출원에 빈칸 연결어 출원이라는 이런 뭐 새로운 어떤 그런 유형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유형들은 뭐 비단 이번 문제뿐만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문제 자체가 지난해 수능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전에 기출된 수능의 문제들과 여전히 조금 더
조합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영어에서는 뒤에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만 이게 입에서 연계해서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 부분이 또 난이도가 일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가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접 쓰기 문항은요. 주어진 그 화면이 있는데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기하고 말하기 관련되는 부분에 대입학 세부 사항 간접 말하기 이렇게 이제 복합 세트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간접 말하기는 세 번째 나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출제된 내용을 보면 뭐 대입학에서 세 문항, 세부 사항에서 일곱 문항, 간접 말하기 다섯 문항, 복합 두 문항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와 관련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사항은 지난해 수능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가 영어 부분에서는 크게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나와 있는 듣기하고 말하기에 출제 문항 유형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그 어휘와 어법이 있는데 어법 문항도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법 문제는요. 이번에 출제된 걸 보면 주어진 표현 중에서 어법상 맞는 것 고르기 이런 문항이 한 문제 출제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문이 별로 이제 어렵진 않은 편이었고 묻고 있는 문법 사항도 자주 출제되는 항목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읽기하고 쓰기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기하고 쓰기는 사실은 총 28문항인데요. 이 또한 이제 2016 수능하고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됐는데 문항 유형은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대입학에서 6문항, 문법학과 의회에서 3문항, 그다음 세부사항 4문항, 빈칸 추론이 4문항이었고요. 간접 쓰기 나와 있죠. 6문항, 복합 작문이라고 돼 있어 5문항 나와 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뭐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3점짜리 배점으로 된 42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빈칸 추론 문항인데 선택지가 약간 까다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빈칸 추론 문항이 사실은 영어에서도 상위권을 또는 1등급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중요한 문항이긴 한데 42번 문항의 빈칸 추론 문항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서 영어 관련되는 학습 준비를 좀 해나가실 때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어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전체적으로 지난해하고 유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항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뭐 1등급 컷을 뒤에서도 제가 등급컷 좀 말씀드립니다만 100점 만점까지 이제 가져가서 얘기하는 뭐 그런 기관들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지난해보다 단순하게 난이도는 조금 더 쉬웠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뭐 아까도 42번 문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어렵게 출제된 편은 아니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어법 문항 아까도 다뤘습니다만 이제 평이한 수준의 어떤 지문을 활용해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전히 이런 말씀하시면 화내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살펴보면 하지만 다 풀 수 있는 영어 문제다 이제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영어에서도 이제 고난도 문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권의 변별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고난도 문항이 있는데요. 고난도 문항을 살펴보시면 29번에 이제 밑줄 친 부분에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고르는 그런 문항이 있고요. 32번은 역시 이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 고르는 거. 34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연결어 고르는 문항.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문항들이 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돼서 영어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수험생들도 있겠지만 고난도 문항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은 29번, 32번, 34번 문제를 꼭 한 번 더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사회탐구 영역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탐구, 뭐 과학탐구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탐구 영역은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새로운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자료들이라든지 또는 뭐 새로운 어떤 그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보다는 전체가 다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들의 어떤 그 특별한 개념들이라든지 또는 원리들을 다루는 또는 내용들을 다루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핵심 개념 위주로 해서 출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고 조금씩 변화한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달라진 게 사탐에서 이제 한국사가 금년에는 필수로 왔기 때문에 한국사가 좀 이제 관건이 된다고
특히 이제 자연계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합니다만 저희가 본 바로는 한국사는 좀 비교적으로 쉽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한국사가 사회탐구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이제는 사회탐구가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쉽게 출제가 됐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사회탐구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새로운 문제는 거의 없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변형 형태가 많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라 시사적인 내용도 해마다 또는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사회탐구에서 과목별로 좀 특이한 문항들, 물론 이제 고난도 문항일 수도 있고 좀 독특한 문항일 수도 있는데요. 그 문항들을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은요, 한국사에서부터, 한국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탐 영역은 아닙니다. 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이렇게 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여기 문항본을 보시면 주로 이제 뭐 20번 문항들이 또는 19번 문항들이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앞번에서 2번, 4번, 뭐 이렇게 이제 좀 5번에서 앞에서 어려운 문제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문제나 새로운 문제들이 앞번에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좀 쉬운 뭐 사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난이도 때문에 조금 막힌다고 그래야 될까요? 네, 중간에 이제 시간 안배를 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은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서 이런 문항들은 다시 한번 더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전반적으로 사탐의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는 이제 않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3월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주로 이제 국어, 수학, 영어로 공부를 해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사회탐구도 과학탐구에 집중해서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탐구의 난이도는 문제 자체 난이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수험생들은 어렵게 받아들였을 거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회탐구에 여러 과목이 있죠. 지금 한국사가 나오면서 이제 9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선택하는 과목 위주로 몇 개 좀 난이도를 좀 살펴보고요. 그 전에 이제 먼저 한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한국사의 출제 내용은 이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화 전반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념 모든 기본 개념들을 좀 골고루 이렇게 그 잴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는데요. 한국사가 잘 아시지만 절대 평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조금 공부를 해왔던 수험생들은 쉽게 뭐 3등급 또는 2등급까지 받았을 수 있다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한국사의 특이한 문항은 뭐 8번, 15번이라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8번 문항이 조금 더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토지제도가 바뀌게 된 배경을 나타내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항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틀리기 쉬운 고난도 문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생겼다가 나중에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내가 3등급 4등급 받을 수 있는데 그 경계선에서 30점이냐 35점이냐를 놓고는 이 한 문제 때문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사회탐구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생활과 윤리 선택자가 아주 많은 과목이죠. 사회탐구의 생활과 윤리를 보시면 생활과 윤리의 이제 그 출제 자체도 사실은 교과서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핵심 원리들을 많이 활용하는 문제들이 출제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생활과 윤리 선택자가 많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17만 명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3월 학력평가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에서도 좀 특이한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됐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4번하고 8번 문항 앞에서도 제가 이제 크게는 언급해 드렸는데 4번 문항은 이제 분배 정의론과 관련해서 알맞은 질문을 고르는 문항이고요. 8번 문항은 제시된 주장을 통해서 사상가를 찾는 이제 그런 문항인데 4번, 8번이 앞쪽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1등급을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생활과 윤리와 같이 이제 많이 선택하다가 지금은 선택자가 조금 주춤한데요. 윤리와 사상에서 좀 살펴보면 윤리와 사상의 출제 내용들은 보면 이제 과목 명칭 그대로 이제 여러 사상가들의 다양한 윤리적인 관점들을 좀 다루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탐이든 과탐이든 간에 핵심 개념을 묻는 문항의 개념만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았다고 좀 보여지고 사실은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수험생들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이 3월인데 윤리와 사상 내가 뭐 몇 번 봤다 이런 친구들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조금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다소 좀 어렵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고요. 역시 윤리와 사상에서 좀 독특한 문항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6번하고 7번 문항입니다.
아까 제가 문항 번호를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이 문항들은 꼭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한국지리인데 한국지리 또 이제 선택자 수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지리도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비교하거나 또는 해당 지역을 찾는 문항이 출제가 됐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념 확인 문항이 있고 그다음에 자료 분석하는 문항들이 두 개 이제 연결돼서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핵심 개념만 알고 뭐 교과서 핵심 개념이나 또는 자료 분석만 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여지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고요. 네, 특이 문항을 보시면은 7번하고 12번인데 한번 보시죠. 예, 7번 문항인데 보면 서울의 1월 기온 분포가 8월 기온 분포를 분석한 이게 이제 조금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요즘 아무튼 좀 틀리기 쉬운 고난도 문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탐에서는 이제 사회 문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문화가 사실은 아까 생활과 윤리 선택자가 가장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사회 문화인데 사회 문화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사탐 전체에서는 뭐 핵심 소재를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난도 유형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뭐 한 두세 문항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회 문화도 이제 어렵지 않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항 유형이 좀 익숙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개념만 잘 정리를 하고 있다면 뭐 출제자의 어떤 이런 유혹에 말려들진 않을 것 같고요. 사회 문화의 특이 문항은 10번하고 20번으로 좀 꼽아봤는데요. 10번 문항을 보시면 네, 자녀 세대 계층의 사회 이동을 분석하는 문항이고요. 20번 문항은 이제 근로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변화를 나타내는 표를 분석하는 문항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번 문항이 고난도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잘 챙겨야만 1등급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과학 탐구 영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과학 탐구도 아까 사탐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대동소이하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문제는 이 과학 탐구 역시 이제 사회 탐구보다는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과학 탐구 역시 개념 이해, 개념 적용, 자료 분석 크게 이제 세 가지 틀 안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개념보다는 사실은 뭐 조금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당장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결국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사실은 뭐 기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난도 문제까지 잘 풀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탐구, 과학탐구와 마찬가지로 과학탐구도 기출된 문제에서 유사 문항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 변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문항들이 3월 학력평가에도 여전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굳이 뭐 생소한 문제, 새로운 문제들을 찾지 마시고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기출 문제를 응용한 문제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제 3위권을 가르는 두 내지 세 문항 정도의 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과학탐구의 과목별로 고난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물화생지 각 원인데요. 잘 아시죠? 지금 이제 출제 범위 자체가 1, 2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과학탐구는 2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과 학생들한테는 2 과목이 상당한 결정적인 중요한 과목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아까 사탐하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고난도 문항이 대부분 생명과학 1을 제외하고는 18, 19, 20번을 몰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탐구는 앞부분에 좀 고난도 문항이 나올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과학탐구에서는 뒷부분에 고난도 문항이 좀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먼저 물리 1에서 좀 구체적인 과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1은 이제 뭐 지난해 수능보다는 조금 쉽기가 출제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출제 범위 안에서 고르게 출제되면서 난이도가 상위권 변별력을 위한 고난도 문제가 몇 개 좀 안배가 됐었고요. 적정하게 어떻든 난이도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고요. 물리원의 고난도 분석 문항 보셨죠? 아까 18, 19번, 20번인데요. 한 문제 정도만 좀 살펴보면요. 네, 19번 문제입니다. 이 파스칼의 법칙으로부터 외부 압력이 일정함으로 기체 압력이 일정함을 파악하고 열역학 법칙으로부터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하고 온도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19번 문제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고난도 문제를 어떻든 간에 좀 해결해야만이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화학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원 선택자 많죠? 화학원, 생명과학원이 자연계 학생들의 선택자가 많은 영역인데요. 역시 이제 지난해 수능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됐는데 대부분 기출 문항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학 1 역시 이제 사실은 새로운 문제보다는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의 변형, 그다음에 개념 위주로 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고난도 문항 역시 화면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 1의 고난도 문항을 보시면은요. 네, 18번, 19번, 20번인데 네, 18번하고 20번 쪽을 좀 유념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명과학 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생명과학은 2016 수능보다 역시 좀 쉽게 출제됐는데요. 생명과학과 관련되는 문제는 좀 독특한 문항이 이제 가계도를 분석하는 문항이 좀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뭐 새로운 문항 유형이라고 해서 전혀 없었던 것보다는 기존의 문항을 조금 변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생명과학 1의 고난도 문항 화면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명과학 1의 고난도 문항 9번, 15번, 16번인데요. 네, 특히 이제 9번 문항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1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구과학 1 역시 이제 뭐 문항에서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19번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상위권은 변별을 위한 문제들이 많이 이제 출제됐고요. 18, 19번, 20번이 사실 이제 고난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고난도 문제 중에서도 주로 눈여겨볼 것은 18번하고 20번 문항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18번 문항이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예를 묻는 문항이고요. 그다음에 20번이 슈퍼문에 나타날 때 달의 위치에 대한 예를 묻는 문항인데 고난도 문항으로 조금 재놓고 나중에 조금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빠르게 뒤에 사탐과탐은 분석을 좀 해왔는데요. 사실은 뭐 과목별로 사실은 사탐과탐에 집중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나중에 시간 나시는 대로 문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저희가 3월 학력평가 영역별로 등급컷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표가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영역별 등급컷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등급컷은 사실은 지금 이제 체감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실제 결과가 발표되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왜 이렇게 높냐, 낮냐,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괄호 안이 사실은 지난해 실제 수능이고요. 괄호 밖에 있는 것이 3월 학력평가의 체감 예상으로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1등급은 국어 94, 수학과 89, 수학나 88, 영어 98입니다. 그죠? 영어 100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3등급을 보시면 국어 80, 수학과 69, 수학나 53, 영어 86입니다. 자, 여기서 뭐 단순하게 내가 몇 등급일까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문항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난해 수능의 등급컷에 비해서는 어때요? 다 낮습니다. 국어가 마이너스 1 정도 낮고 수학은 무려 중간에 가면 20점씩만 낮습니다. 가장 나요. 영어는 난이도가 좀 쉬워서 조금 높아서 한 5점 정도 높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수능의 난이도는 3월 학력평가의 난이도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3월 학력평가의 난이도에 휘둘리지 마시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학은 교육과정대나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실제 수능의 출제되는 문항의 난이도를 영역별로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필요하고 아마 6월, 9월 모평을 통해서 조금 더 다잡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사 등급컷을 볼까요? 한국사 등급컷은 사실 안 봐도 되죠. 왜요?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50점 만점에서 1등급은 40점에서부터 5점씩 이렇게 다운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좀 30점 받았는데 한 문항 때문에 3등급이 안 된 것도 4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 반드시 챙기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사탐, 과탐을 이렇게 쭉 이제 그 등급컷을 좀 뽑아놨는데 몇 개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항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그 뭐 대략 그 한 두세 개씩 틀려야만 1등급이 되겠죠. 이제 46점, 44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문제는 똑같습니다. 괄호 안이 지난해 수능인데 괄호 안에 있는 난이도와 괄호 밖에 있는 난이도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네, 전부가 다 마이너스 5점 내지 마이너스 7점, 특히 이제 한국지리 정도 가면 마이너스 11점, 그 다음에 뒤 밑으로 내려가면은 네, 동아시아, 법과정치, 경제 다 할 것 없이 다 지난해 수능보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사회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3등급 보면 40에서 37, 네, 마이너스 3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난해 실제 수능 마찬가지로 금년도 실제 수능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문제 자체 난이도는 조금 어렵고 쉬울 수 있는데 요는 내가 나중에 사탐과탐 공부를 해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까지 극복할 수 있는 학습이 되면 학습의 완성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 여전히 이 점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탐구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학탐구 역시 보시면 물화생지인데요. 네. 뭐 다른 거나 차치하고 지난해 괄호 안에 있는 수능 영역별 등급컷 하고요. 과목별 등급컷하고 이번 점수 비교해보면 점수가 좀 많이 나죠. 특히 이제 뭐 상위권 1등급은 물화생지가 다 비슷한데요. 이건 2가 사실은 관건이긴 합니다. 물화생지 각 1보다는 2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실 때는 뭐 2가 없으니까 뭐 유념 좀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중간에 보시면은 과탐의 특징은 뭐냐면
1등급은 뭐 점수가 크게 안 내려가는데요. 2등급, 3등급, 4등급 점수가 아주 많이 내려가죠. 이제 중기권들이 과탐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극복이 된다고 보시고요. 아마 6월 모평 이후에는 여름방학을 통해서 이제 과탐 쪽에 좀 집중하면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빠르게 봤는데요. 내가 선택한 과목은 사실은 과탐에 좀 투가 없으니까 없을 수도 있지만 선택한 과목이 물화생기 있으면 조금 유념해서 보시고 난 다음에 내 등급 지금 안 봐도 됩니다. 그죠? 대신 어느 정도 이제 위치만 알고 내가 좀 틀린 문항 위주로 좀 공부를 하나 말씀 좀 드린 거 너무 예 염두 두지 마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아 내가 지금 받았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점수를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총점 몇 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대학과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의 학과 주요 대학의 합격선 예측인데요. 준비된 표를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먼저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보시면. 만약에 내가 이제 어제 신원시험에서 좀 그 점수를 재보면 아 저기 예, 국어 수학 나의 영어 3이다. 네 개의 영역의 총점을 다 합하는 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탐의 두 과목을 다 합하는 겁니다. 전체 원점수 총점을 보니까 365점 이상이다. 그리고 아 나는 서울대나 스카이 정도로 충분히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낮춰서 보면 뭐 건동 홍숙 정도 되는 거 7% 해당되죠. 322점 정도다 그러면 아 나는 경희대나 건동 홍숙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하게 서울권 안으로 들어오시면 아마 270점 전후만 되더라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연계를 한번 볼까요? 네 자연계를 보시면은 예 국어와 수학과 영어 과탐입니다. 이번에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어 수학 영어의 점수를 원점수로 합산하고요. 과탐은 두 과목 점수를 합산해서 보시면 자 내가 370점이 넘는다 정도 된다 그러면 예, 의대나 또는 서울대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이 되겠고요. 만약 스카이 정도로 가겠다 그러면 한 350점대 중반 정도만 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점이 넘는다 그러면은 뭐 310점 정도 전후 정도 되면 건대라든지 홍대라든지 정도를 갈 수 있겠고요. 서울 소재 대학은 아까 인문하고 비슷합니다. 270점 전후 정도 되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점수 또한 지금 와서 딱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갈 수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 아직 3월 성적은 진짜 성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대략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를 조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좀 빠르게 3월 학력평가의 과목별 이제 출제 경향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영역별로 등급컷 그리고 주요 대학학과의 합격선까지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강의를 계속 이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상담을 신청하세요. 우선 검색창에 상담받고 대학 가자를 검색하고 메인 홈페이지에 입시 컨설팅란을 클릭합니다. 이용 동의와 가입 정보를 작성한 후 신청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완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준 높은 대입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이어지는 2부 강의에서는요, 2017학년도 수능 대비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1부 끝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4개 영역 원점수를 다 합산하고, 인문계 대략, 정시모집에 어느 정도 대학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아, 정말 이 점수에 실망이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월 학력평가에 조금 그 출제 범위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사실은 내가 사실 겨울방학 때
EBS 연계 문제 열심히 공부했어요. 또는 3학년의 선행 공부를 내가 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한 보름 동안에 공부한 내용이 3월 학력평가의 출제 범위라든지 내용을 대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을 공부를 해놓고 이 다른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학력평가에 대한 해석 있죠. 이게 재학생만 치르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험 자체를 조금 해석할 때는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 점수를 많이 높여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낮춰서 보는 이런 지혜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월 학력 평가 성적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이제 3월 학력 평가 이렇게 활용하자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화면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영역별 위치 진단이고요. 두 번째가 학습 시간 안배, 세 번째가 목표 대학 진학 가능성, 네 번째가 수능 적응 훈련이고요. 다섯 번째가 성적 누적 관리인데요. 첫 번째 영역별 위치 진단을 보시면 이 전국 전체 재학생들 중에서 내가 과목별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게 중요한 시험이긴 한데 사실은 준비가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받은 시험 성적이 영역별로 백분위가 어느 정도 위치에 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역별로 백분위라든지 등급을 가지고는 수시 모집에서 내가 최장의 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두개 영역 2등급이 되는지 또는 두개 영역 합이 5가 되는지 7이 되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시 모집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지금 하지 마세요. 3월 26일 날 성적 나오면 그 성적 표준 점수 모아서 조금 더 영역별로 위치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 안배 사실은 중요한데요. 지금은 제가 보건대는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 6월 달까지는 거의 골든타임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집중 선택을 과목을 선택을 하고 집중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을 선택해서 수능 공부를 이 시간에 해야 될지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조금 어떤 영역을 선택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갈지 이런 선택을 좀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모평, 6월 모평, 9월 모평, 고3 수험생들은 안 보셨겠지만 보고 나면 사실은 뭐 표백 등 이렇게 점수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학력평가 시험 보면 3월 말에 보세요. 성적표 자세한 안내들이 되어 있습니다. 온 점수도 나와 있고 내가 이 문항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다음 세부 영역별로 듣기는 어떻고 말하기는 어떻고 독해는 어떻고 이런 성적들이 다 있어서 문항별로나 또는 내용 영역별로 좀 점검을 해보고 내가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영역 부분을 좀 선택하는 그런 지혜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보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좀,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목표 대학 진학 가능성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은 정시 모집만 이렇게 염두에 두다 보니까 원점수로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뭐 진짜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내가 이제 정시 모집의 목표 대학이 예를 들어서 뭐 건대다 홍대다 이렇게 있으면 그 대학까지 영역별로 얼마만큼 점수를 좀 높여야 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이라도 목표 대학의 진학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월 말에 성적이 나오면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아유 시험 치르다가 그냥 시험이 엉망이네 그러고 안 치렀던 친구들 제대로 안 봤던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전 적응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을 잘 치러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실전에서도 내가 준비했던 대로 또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와서 시험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전 적응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3월 학력평가 성적을 잘 기록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을 토대로 해서 4월, 6월, 7월, 10월 이렇게 가면서 영역별로 얼마큼 성적이 올라가는지 또 3월 달에 괜찮게 나왔던 영역이 또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누적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한 6번, 7번은 수능시험을 볼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표를 볼 수 있는 것은 영역별로, 수준별로, 어떻게 공부를, 수능 공부를 해야 할지인데요. 여기도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3월 모평을 봤는데, 3월 학평에서 이제 1, 2등급 정도는 상위권 수험생이다 그러면 틀린 문항 위주로 일단 오답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내가 왜 틀렸는지, 기본 개념이 안 된 건지, 실수한 건지, 아니면 내가 문제의 유형 때문에 잘못된 건지 좀 판단을 해서 세부 공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어느 수준에서 공부를 할지 좀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중위권 수험생들,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영역별로 내가 어디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한지 약한지를 좀 파악해서 집중된 영역을 좀 골라서 여름방학까지 골든타임으로 끝까지 조금 해서 성적을 좀 올릴 필요가 있고요. 자, 만약에 5등급 밑으로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실망하지 마시고요. 3월 달에 봤던 시험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원점수가 괜찮게 나왔거나 내가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이나 과목을 골라서
6월 모평까지는 내가 뭐 몇 문항을 더 맞추겠다, 몇 점을 더 맞추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단기간 내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하셔요. 만약 6월 달에 어느 정도 성적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운 경험을 할 겁니다. 나 되는구나. 그러면 그런 믿음 자체가 다른 과목에 옮겨가면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11월 달까지 다른 과목의 영역에서도 성적이 조금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등급별로 3월 말에 성적이 나오면 이 놔뒀던 문제지, 어제 봤던 문제지를 다시 꺼내가지고 잘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최선의 어떤 그 결론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기별로 전략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시기별 전략이 또 이제 여전히 표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3월이에요. 그죠? 3월 달에 지금까지도 그냥 공부 대충대충 해서 수능시험 공부해서 가면 되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간 월별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만 좀 러프하게라도 계획을 좀 짜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지금 학력평가 봤는데 영역별로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2월 달까지는 골든 타임 1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선택해서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영역 보시지 마시고 내가 이거 뭐 해서 성적이 오르나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무조건 그 한 과목에 집중해서 6월달까지 시간 안배를 많이 하셔서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되고요. 7월달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요. 여름방학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6월 모평 이후에 새로운 제 두 번째 전략을 여름방학 학습 전략을 좀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여름방학 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3월 6월에서 겪었던 것처럼 또 다른 골든타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은 뭘 의미하냐면 마지막으로 부족한 수능 영역에서 최대한 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시기에 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수시 지원과 관련돼서 서류 작성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면서 9월달까지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모평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10월, 11월까지 마무리 학습 전략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세우시고요. 10월달이 넘어가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전 훈련입니다. 실전 훈련을 잘해야만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실전 훈련들을 잘하는 전략들을 마지막 10월, 11월 달에 한 보름 동안, 달포 정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학력평가 이후에 제가 이제 2017학년도 수능 대비 전략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하기 앞서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학년이 되어서 이제 뭐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3월 학력 평가를 치르고 나니까 정말 이제 실제 수험생이구나 또는 이제 정말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많이 느끼는 수험생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해마다 이렇게 수험생들을 좀 지켜보면은요. 10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지금이 3월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몇 월이에요? 3월입니다. 그래서 한 달 남겨놓고 정말 여유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3월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도 내가 지금 언제 영역별로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어떤 영역을 공부해야 되는지만 명확히 알고 그 내용도 제대로 알고 있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 계획대로만 잘 실천해 나가신다면 얼마든지 목표되게 갈 수 있는 수능 전략들, 수능
점수들은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3월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지 잘 가지고 계시고 성적표도 3월 달에 받은 걸 잘 가지고 있어서 뭘 어떻게 틀렸는지 내가 왜 실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3월 말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수능 날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직진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정하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내가 몇 등급 받았다, 몇 점 받았다 이런 거에 절대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수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실제 수능 시험을 치르는 11월 17일 날 목표하는 만큼의 점수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